기도역 3번 출구에서 레논벽 포스트 입 붙이고 있습니다. 붙이신 분 손 들어주세요. 네, 고맙습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대한공공정책학회랑 그 다음에 1년 동안 국회 앞에서 5.18 농선당이 있습니다. 5.18 농선당 그리고 문지모 문재인을 지지하는 모임 세 군데에서 같이 레논벽을 만들고 있고요. 아마 이 레논벽 만들기는 내년 봄까지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4월에까지 가서 나라를 좀 뒤집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레논벽 처음으로 나온 워딩은요, 추미애 장관 화이팅입니다. 조금씩 변해가거든요. 지금 조국수 그리고 정경심 교수 지지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검찰개혁 레논벽을 포스터를 가지고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지금 검찰개혁 특위위원장인데요, 전달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조국 교수를 찾아가려고 합니다. 조국수, 정경심 교수 지지 레논벽 박스는 서울대에 있는 조국 교수 연구실로 가져갈 거고요. 다음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레논벽 포스트잇은 청와대에 가서 전달하려고 합니다. 아, 저는 본래 촛불혁명 연구자입니다. 노무현 재단에서 지원을 받아서 촛불혁명 연구를 해외 출판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이번 겨울이 16년 촛불혁명 겨울과 똑같습니다. 춥지만은 시민들이 나왔습니다. 12월에도 나오고요. 내년 봄에도 나옵시다. 그리고 한국당을 끝장냅시다. 지금 내론백을 만들고 있는데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모으겠습니다. 그래서 조국 교수에게도 전달하고요, 청와대에도 전달하고 국회에도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서울기록원에 보존됩니다. 역사의 기록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교수님 고맙습니다. 이번에는 구호를 살짝 바꿔보겠습니다. 떡검 개검 하는지 보니까 열받으시죠?